도수 속에 탄 이 녀석을 확인하는 것. 그건 바로 아궁 개. 운전면허 학원 그리고 개. 이들이 이곳에 나타난 사연 지금 시작됩니다. 재벌 듣고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 먼저 들어갈게요. 조용히. 알았어, 알았어, 빨강아. 살금살금 조용히 문을 연 곳에는 잘생긴 진돗개가 있다. 진짜 쫑긋하니 뭔가 조심스러운 아주머니와는 달리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기는 귀여운 녀석. 앉아봐. 오, 착해. 앉아, 말 잘 듣고 착해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요새 기분이 얘가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스며시 가까이 다가가 촬영해 보려는데, 어? 녀석이 심상치 않다. 급기야 정면으로 달려들기까지. 시원하던 방금 전까지와는 180도 다른 모습. 제작진이 낯선 사람이라 경계했던 걸까? 놀란 아주머니 급히 달려보는데. 물 줄까 엄마가 물 줄까. 알았어. 고마워,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 앉아봐. 어차피 네가 냄새. 순식간에 벌어진 불발 상황. 시래기에 부딪히셨어요. 녀석은 낯선 사람만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공격을 하고 있었다. 남새끼 아니야, 나쁜 놈. 좋았다가 나빴다가 주인도 예측할 수 없다는 녀석의 기분. 울리지 않았어. 언제 그랬냐는 듯 편안한 표정의 녀석. 왜 제가 싸나와졌는지를 그걸 구분을 못하게 있는 거예요. 잘 놀다가도 갑자기 그러니까. 최근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일이 늘었다는 빨강이. 저도 예민해진 탓일까? 먹는 것도 사료만 주면 잘 먹질 않는단다. 이거 빨강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위험해서 어떻게 갖다 주세요? 기구가 있어요. 요새 제가 터득을 했어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녀석이 무섭긴 하지만 그렇다고 밥을 안 줄 수도 없는 노릇. 아주머니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바닥에 있는 이 돌을 탑상 삼아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벽에서 꺼내는 비장의 무기. 바로 치시봉이다. 물, 빨강이 좋아하는 물 여기 있네. 이 막대를 이용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건데. 그래, 알았어. 너 밥 주잖아. 이거 방금... 이 방법도 별 효과가 없는 걸까? 그래도 가까이 밀어줘야 먹을 수 있을 텐데. 네, 조금 더 밀어야 되는데요. 우산으로 해볼까? 엄마가 이건 아니지? 급한 마음에 조금 더 긴 우산을 꺼낸 아주머니. 그때였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너 주려고 한 거잖아. 야, 이거 참 웃을 수도 없고.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 정말 쉽지가 않다. 밥 주기 힘드네요. 못 주죠. 이렇게 싸놓으니까. 요새 부쩍 그래, 요새 부쩍. 그래놓고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잘 먹고 있는 녀석. 한 지붕 아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걸까? 너 같이 살고 싶은데. 저 힘들 때 같이 있어줬어. 누구보다 순하고 예쁜 녀석이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던 보물 같은 녀석. 그런 녀석이 변했다는 것. 밥 먹이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려고. 근데 갑자기 워카시는 말을 콱 물은 거지. 말 거라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져. 이젠 가족을 물기까지 하고 있었다. 이게 일요일 날. 크고 작은 사건만 최근 7, 8번.
빨강이의 돌발 행동은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촬영하던 때